오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네,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 오늘 네,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네, 나와가지고 지금 이 미국 이 대학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네, 이 사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반전 시위에 대해 가지고 드디어 입장문을 이렇게 또 네,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네, 지금 이 대학가들에서 하고 있는 반전 시위에 대해가지고 표현의 자유는 네, 이 존중을 하지만 그런데 질서는 지켜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네, 얘기를 했다라는 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네, 지금 이 미국 대학가들에서 네,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네, 이 반전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반전 시위가 네, 좀 이 폭력 사태로 네,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네, 변질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경찰들이 대학가에 이렇게 네, 투입이 되게 되면서 시위하고 있는 그 농성들을 네, 지금 해산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네, 지금까지 대략 한 2-3주? 네,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 이 시위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된지 네, 그리고 이 미국 대학가들에서 계속 이렇게 또 번지게 된 지가 네,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네, 이 미국에 있는 대학가들에서 네, 더욱더 많이 이렇게 또 네, 반전 시위를 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네, 좀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니 지금 미국 내에서 어마무시한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네, 실제로 폭력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뭐 하는 것이냐? 네, 지금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네, 이렇게 하네. 이 비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죠. 아시다시피 네, 지금 미국 정부를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기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친이스라엘이거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네, 이 돈줄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은 어차피 이 이스라엘을 네,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네, 이 미 정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에다가 무기를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 미국은 앞에서는 이 전쟁 빨리 멈춰라 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네, 행동은 그렇지는 않죠. 네, 이 무기를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시위에 대해가지고 네, 제대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네, 올해 들어가지고 이 대선을 이렇게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네, 이 젊은 층들이 네, 보통 이 전통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을 찍거든요. 네, 민주당을 찍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 반전 시위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이 반정부 시위도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가지고 이 표가 엇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반전 시위에 참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젊은 층들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을 좀 찍지 않는 그런 이제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말을 아껴왔었죠. 네, 말을 아껴왔었지만 그런데 네, 사태가 계속해가지고 더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뭐 비난 같은 것들도 이제 계속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좀 이제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이 젊은이들이 대학가에 있는 이런 학생들이 반전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는 맞기는 맞지만 그렇지만 법안에 이제 바운더리에서 해야 한다. 네, 이 불법적인 것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좀 선을 넘기는 많이 넘기는 했죠. 네, 이 대학가들의 이제 텐트를 쳐놓고 네, 농성을 하면서 네, 시위를 이 반전 시위를 계속하면서 사람들의 화를 좀 이렇게 또 돋구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전 시위를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라 네, 이렇게 또 네, 부딪치게 되면서 네, 실제로 폭력 사태까지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콜롬비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네, 건물을 이렇게 또 네, 점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불법적인 이 점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예, 이 표현의 자유는 보호가 되어야 하지만 그런데 법안의 바운더리 안에서 해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 뭐 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립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예, 어느 정도 이 학생들을 이렇게 또 달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너무나 심각하게 이렇게 네, 법을 어기면서까지는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뭐 그냥
예, 가장 이제 모범적인 그런 이제 답변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 대학가들을 점거를 하고 있는 이 시위대들을 이렇게 또 보면서 좀 이제 비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UCLA 있지 않습니까? 어제 UCLA 이 새벽에 경찰들이 이렇게 또 투입이 되게 되면서 UCLA를 점거를 하고 있는 프로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은 강제 해산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제 새벽에만 한 13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는 이렇게 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콜롬비아 대학교 건물을 점거를 하고 있는 이 반전 시위대를 이 경찰이 이렇게 또 투입이 되게 되면서 강제 영행을 이렇게 또 하게 됐다. 네, 그러면서 네, 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는 뭐 수백 명이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 UCLA에서도 강제적으로 이 경찰에 이렇게 또 투입이 되게 되면서 이 시위대를 이제 강제 이렇게 또 해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한 13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체포가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대학가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굉장히 많은 이 대학가들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반전 시위를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이 지도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빨간 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빨간 점들에 있는 이 대학가들에서 계속해가지고 반전 시위가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반전 시위는 이 콜롬비아 대학교 이 뉴욕에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되게 되면서 이제 4월 중순인가 그때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됐거든요. 네, 이 콜롬비아 대학교에 있는 어느 이제 동아리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되는 회원이 있는 이 동아리에서 네, 반전 시위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네, 이 각 도시들에 있는 이 대학가들에서 이 반전 시위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UCLA랑 그리고 이 USC 네, 이 두 대학교에서 이 반전 시위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어제는 이 UCLA에 엄청나게 커다란 네, 사람이 이렇게 또 모이게 되면서 네, 경찰에 이렇게 또 투입이 돼가지고 강제 해산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여기에 네, 이 뉴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 UCLA 캠퍼스거든요. 여기 UCLA 캠퍼스가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은 로이스홀. 네, UCLA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건물이 있거든요. 네, 로이스홀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가장 이제 처음에 이렇게 또 지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 건물이. 그런데 그 앞에 이 캠퍼스 이 잔디밭이 있는데 그 잔디밭이 이 텐트로 네,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네, 점거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점거가 되어 있으면서 네, 굉장히 많은 이 반전 시위대들이 여기에서 네, 지내고 있으면서 반전 시위를 하다가 어제 이 경찰들이 이렇게 또 들어닥치게 되면서 모두 다 해산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사진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됐습니다. 네, 난장판이 되게 되면서 이제 UCLA에서는 네, 어느 정도 좀 굉장히 많은 네, 피해를 입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UCLA는 어제부터 이제 모든 클래스들이 지금 네, 캔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네, 캔슬이 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 UCLA의 네, 지금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야지만 이제 다시 네, UCLA가 다시 이렇게 또 네, 클래스들이 오픈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 이 영상도 한번 보시죠. 이게 어제 이 UCLA 새벽에 예, 이 대학가들에 있는 이 반전 시위를 하고 있는 이 시위대들을 이렇게 또 체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로이스 홀이거든요. 여기 로이스 홀에 경찰들이 이렇게 또 네, 투입이 되게 되면서 네, 이 반전 시위를 하는 사람들 130여 명을 이렇게 또 체포를 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네, 막 소화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뿌리고 고무 총탄도 이렇게 또 네, 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또 네, 시위대들이 있으면서 여기 로이스 홀 앞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네, 텐트들이 있죠. 네, 텐트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또 뒤엉켜 있으면서 네, 경찰들이 네, 시위대를 향해 가지고 해산을 해라. 이거는 이제 불법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경찰들은 이 시위대들을 계속 이렇게 또 체포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비디오를 본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어제는 네, 이렇게 네, 경찰들이 이제 강압적으로 네, 이렇게 네, 투입이 되게 되면서 UCLA에 있는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이 시위대들을 모두 다 강제 해산을 이렇게 또 시키게 됐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일단락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예,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는 오늘도 이렇게 또 예, 허시머니에 돼가지고 예, 포르노스타랑 으쌰으쌰한 것에 돼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또 예,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예,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예, 트럼프가 얼마 전에 개그 오더를 이렇게 또 어기지 않았습니까? 어기게 되면서 9,000달러 정도나 되는 그런 이제 벌금을 받게 되면서 판사한테 좀 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한 소리를 이렇게 또 듣게 되면서 아마도 이 트럼프한테는 좀 더 많은 제약이 이렇게 또 걸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는 또 트럼프가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네, 이 뉴욕 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경찰들이 막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UCLA에서는 어제는 또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또 투입이 되게 되면서 네, 이 시위대들을 완전히 이제 강제 해산을 이렇게 또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찰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들 정말 잘하고 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제 광경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위대들한테는 네, 이 미치광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반전 시위를 하면서 네, 이 캠퍼스 같은 거 이렇게 또 네, 정글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진짜 네, 어이가 없죠. 아시다시피 네, 트럼프가 예전에 1월 6일 이 의사당 난입 사건에 이렇게 또 주동을 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예, 이런 말을 했다고 네, 진짜 어이가 없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서 말장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1월 6일 이 의사당 난입 사건이랑 그리고 네, 지금 이렇게 일어난 반전 시위를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시위대들이랑 네, 이렇게 또 뭐 비교를 하면서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역시 트럼프는 네, 진짜 말장난이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가 말장난 하는 것에 따라 계속 이렇게 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 좀 이제 답답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를 이제 보시다시피, 네, 지금 이 계속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 대학가들에서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네, 주도를 해가지고 반전 시위를 계속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안 좋거든요. 네, 현 정권에 대해가지고 반대를 하는 그런 시위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예, 트럼프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이렇게 또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위가 계속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위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반전 시위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정부에 대해가지고 네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이제 시위이다 보니까 네 예, 미 정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스라엘에다가 이제 무기를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가지고 이 대학가들에서 이제 무기 같은 거 네, 지원해주지 말아라.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네, 그 모두 끊어라 라고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예,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엄청나게 안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시위에 대해가지고 네, 웬만하면은 좀 이제 예, 시위가 있더라도 이제 잠잠해지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너무나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네, 계속해가지고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 있는 대학가들에서 우리도 이렇게 또 시위를 하자. 이게 네, 한번 이제 번지기 시작하면은 너도 나도 이게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미 대학가들에서 계속해가지고 예, 번지고 있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예, 얘기를 했죠.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네, 너네들의 표현의 자유는 네, 인정을 해주긴 해주지만 그런데 이제 법안에 네, 바운더리 안에서 해야 한다. 네, 불법 같은 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이 미국 내에서 네, 이 대학가들에서 이제 반전 시위가 어마무시하게 네,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좀 이런 이제 폭력 사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일어나고 네, 그리고 이제 불법적인 것들도 네, 이런 뭐 텐트 같은 거 치고 그런 것들이 또 너무나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학생들 체포된 수를 본다고 하면은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네, 처음에는 시작을 한 것은 이 학생들이 맞기는 맞지만 네, 지금 뭐 주변에 있는 이 아랍계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 시위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만 여기서 체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네,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 보니까 네, 일반인들도 다 이렇게 또 체포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체포된 수로 본다고 하면은 1,6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이제 반전 시위 같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에 돼가지고 정치계에서도 네, 굉장히 많은 네,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이 공화당 내에서
이 그린이라고 하는 이 여자 트럼프라고 하는 완전히 이제 구구파 이 여성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성 의원이 나와가지고 잔슨 이 하원 의원장 있잖아요. 이 하원 의원장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공화당이랑 그리고 이 민주당이랑 이렇게 또 화합을 이렇게 또 일으키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안 통과시켰고요. 이스라엘 무기 지원안 통과시켰고 뭐 틱톡 밴하는 거 그것도 이렇게 또 다 통과를 시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구구파 이 공화당이 구구파들이 굉장히 지금 화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 트럼프라고 하는 이 그린 이 의원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내가 다음 주까지 이 하원 의원장 존슨을 탄핵을 시켜버리겠다. 아우스트를 이렇게 또 탄핵을 시켜버리겠다. 라고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이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들은 아무래도 이 하원 의원장이 존슨이 있어야지만 이 민주당이랑 그리고 이 공화당이 이렇게 또 잘 화합을 하게 되면서 법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에서는 이 존슨 하원 의원장을 살리도록 이렇게 또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하원 의원장은 좀 이제 불안한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무기 지원안을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키게 되면서 뭐 우크라이나가 이제 가장 많은 이 지원을 이렇게 또 받기는 받지만 이스라엘 지원안도 이렇게 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전 시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정부에서 이스라엘을 이 무기를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제노사이드가 일어나고 있다. 학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존슨이 하원 의원장을 이 퇴출을 시킬 그럴 이유가 굉장히 지금 커져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공화당 이제 구구파들은 빨리 존슨 하원 의원장을 지금 퇴출을 시키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 주쯤에 좀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이렇게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 시위, 이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 시위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학가들도 계속해가지고 번지고 있는데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전 세계에 있는 대학가들로 지금 번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지금 바로 옆 동네인 캐나다도 지금 번지고 있다고 하고요. 캐나다 대학가들에서도 지금 이 반전 시위가 조금씩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친구인 영국에서도 지금 이 반전 시위가 하나둘씩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혁명의 아이콘인 프랑스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프랑스에서도 지금 대학가들에서 반전 시위가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호주에서도 이 반전 시위가 계속 조금씩 이 대학가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이렇듯 지금 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시작이 된 이 반전 시위가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조직에다가 휴전안을 이렇게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는데 지금 이 하마스 무장조직을 보면은 좀 그 휴전안에 대해 가지고 별로 탐탁해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그 휴전안을 본다고 하면은 인질들 한 33명 정도를 이렇게 또 풀어주게 되면서 휴전을 한 6주 정도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우리의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하마스 무장조직은 대표단을 이렇게 또 카이로에 이렇게 또 보내게 되면서 이 휴전 협상을 더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준 이 휴전안에 대해서는 아마도 성사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마스 측에서는 이거는 우리들이 휴전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협상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것이지 휴전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형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팔레스타인 지금 쪽이지 않습니까? 계속해가지고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이 친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욱더 지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학가들로 지금 이렇게 또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휴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게 또 갑자기 사그라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하마스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아직은 휴전을 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러는 와중에 이스라엘 측에서는 네타냐후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휴전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너네들이 협상을 이렇게 계속 물고 늘어지든지 말든지 간에 이 가자지구 최남단에 있는 이 라파죠. 공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격을 우리는 이제 감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네, 조만간 이 라파 지역에다가 네, 좀 더 강력한 네, 공격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더 많은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네, 지금 이 미국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전 시위가 더 커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네, 트럼프한테는 더 좋은 것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발등에 네, 이렇게 또 불이 떨어진 격이면서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네, 좀 인기가 네,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러면 이럴수록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재선에서 네, 더 네,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네, 이번에는 이 콜롬비아 대학교가 아니라 네, 실제 나라의 콜롬비아 이 나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콜롬비아 이 나라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제 완전히 이제 단교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네,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콜롬비아 네, 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네, 계속 이렇게 또 네,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네, 계속 예, 죽어나간다고 하면은 우리 네, 인류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네, 이 대학살의 시대로 네, 되돌아갈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스라엘과 네, 완전히 이제 단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이 남미를 본다고 하면은 남미는 우선 이제 볼리비아 있지 않습니까? 네, 볼리비아에서부터 먼저 네, 이 이스라엘과 단교를 했거든요. 네, 단교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 남미에서는 네, 두 번째 나라 콜롬비아가 네, 단교를 이렇게 네, 이스라엘과 선언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두 번째로 네, 지금 이스라엘 단교 나라가 네, 계속해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예, 아마도 이스라엘과 이제 단교를 하는 그런 나라들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 지금 이 이스라엘 총리가 예, 이 네타냐후 이 구구파가 한 명이 이렇게 또 예,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뭐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닙니다. 네, 지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네, 이 가자지구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네, 이 폭격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민간인들의 사망자들의 수가 이제 3만여 명에 이렇게 또 넘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대학살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반전 시위는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또 엄청 퍼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네, 이 전 세계로부터 이제 비난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네, 무엇이 됐던지 간에 이제 극단적인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느 정도 예, 좀 이제 중립을 이렇게 또 유지를 하면서 요리조리 네, 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현명하게 네, 대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네, 이 퓨 리서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미국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하는데 미국인들 중에 40% 이상, 10명 중에 4명 이상은 중국에 대해가지고 네, 중국은 네, 적국이다 라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네, 이 중국에 대해가지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 이 미국인들 중에 80% 정도가 이렇게 또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은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 이 중국에 대한 이제 반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역대 최고로 높은 수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이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네, 그런 이 나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이 있고요. 일본이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도 네, 엄청나게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네, 미국 사람들도 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네, 비호감적으로 네, 계속해 가지고 네,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네, 이 미국인들 중에 이 중국에 대한 반감이 네, 계속 이렇게 네,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틱톡 있지 않습니까? 네, 틱톡에 대해서도 네, 좀 이제 반대 입장을 이렇게 또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인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네, 지금 이 네, 틱톡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네, 찬성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미국인들 중에 한 46% 정도는 지금 이 중국이 틱톡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가가지고 미국의 안보에 확실히 위협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네, 거의 확실시 틱톡은 예, 금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예, 틱톡이 문제인 게 틱톡 앱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 이 틱톡이 중국의 회사인 텐센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텐센트의
서버들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네,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틱톡을 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네, 틱톡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찬성인 입장들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틱톡 CEO는, 네, 나와가지고 이것은, 네, 이 프리덤 오브 스피치, 네,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미국인들이라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쓰면서 우리 미국인들 이 틱톡을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라는 입장을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이 틱톡에서는 이 법정 공방을, 예, 계속해가지고 끝까지 밀고 가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틱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네, 가지고 있는 이 틱톡 기술들을 다른 기업에 팔 생각은 없다라고 하면서, 네, 틱톡을 이제, 네, 미국 기업에다 이제 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 기업에다 팔라고 하는 것을, 네, 뭐 270일 안에 이렇게 또 팔라고 했는데 1년 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년 안에 이렇게 또 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팔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정 공방을 계속 이렇게, 네,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예, 이 미국인들이 이렇게 또 싫어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예, 이 미국에 있는 의원들이, 예, 지금 이 금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이나 이제 공화당이나 거의 만장일치로 이 틱톡 이 금지 법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1년 뒤에는, 네, 틱톡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반사익을 입는 그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메타,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 아마도 엄청난 수혜를 1년 뒤에는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게 틱톡 이 금지뿐만이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테무나 뭐 쉐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국 온라인 이 판매, 네, 기업들도, 네, 지금 다 금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메타는, 네, 어느 정도 뭐 반사익을 입겠지만, 네, 만약에 틱톡이 퇴출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데 뭐 테무 같은 거나 알리익스프레스나, 네, 이런 이제 기업들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그만큼 또 이제 광고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메타 계속 해가지고 뉴스를 잘 지켜봐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FCC에서는, 네, 지금 이 중국의 브로드밴드, 네, 그런 이제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뭐 화웨이 통신 장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네, 미국에서, 네, 쓰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국가 안보에, 네, 굉장히 위협이 된다 라고 하면서, 네, 이 중국산 이 통신 장비를 지금, 네, 퇴출을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중국 통신 장비들 아마도, 네, 모두 다, 네, 이 미국 내에서, 네, 퇴출을 하지 않을까, 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네, 확실히, 네,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랑 확실히 지금 디커플링을 하고 있어요. 네, 디커플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이제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이랑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아리조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리조나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160년 된 그 법안을 끄집어 올라오게 되면서, 예, 공화당에서 그랬죠. 뭐 구급파의 공화당들이 이렇게 또 했는데 끄집어 내게 되면서 이 아리조나 내에서, 예, 이 낙태를 하는 것을 이렇게 또 금지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예, 지금, 예, 아리조나에 있는 이제 상원 의원들이 그 법안을 폐지라는 법을, 예, 통과를 이렇게 또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예, 이 아리조나, 예, 주지사가 아마도, 예, 빠르게 사인을 하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합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예,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리조나가 160년 된 그 법을 이렇게 또 끄집어내가지고, 네, 이 낙태를 금지를 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말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빠르게, 네,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 160년 된 법안을 이제 폐지를 시키는 법을, 네, 다시 이렇게 또, 네, 통과를 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네, 요거는 아마 이것으로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와이트하우스 이 백악관에서는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엔이 이 러시아가, 예, 이 뭐 북한에다가 이렇게 또 보내는 기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름 같은 것들을 초과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또 제공을 한 그런 이제, 예,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예, 백악관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이 북한에다가 한 50만 배럴 정도를 기름을 이렇게 또, 예,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엔이 이렇게 또 정해둔, 예, 리밋을 이렇게 또 넘는 수치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예,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러시아랑 그리고 이제 북한은, 네, 계속해가지고, 서로 이제 쎄쎄쎄 하면서, 네, 잘, 뭐 무기 주고, 네, 뭐 기름 받고, 계속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0.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 정도 이렇게 또, 네, 상승을 하면서 이제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어제 이 FOMC를 이렇게 또, 네, 끝마치게 되면서 파웰 의장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 기준금리 계속 이제 동결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준금리를 본다고 하면은 5.25%에서 이제 5.5%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2데케이드, 20년 만에 좀 이제 높은,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유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파월 의장은 나와가지고 투자자들이 좀 이제 긴장을 하면서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가지고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높은 상태를 이렇게 또 유지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연준 의장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좀 매발톱을 이렇게 또 내세우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 연준 의장 이 파월이 나와가지고 이제 매파적인 그런 이제 발언을 한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에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금리 올리는 거,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금리 안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일축을 하고,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또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 미국의 노동시장이 이제 둔화가 되기 시작한 것을 이렇게 또 보이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그때쯤이면은 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이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한 9월 달쯤에 금리 인하, 이 올해 안에 한 번에서 한 두 번 정도 이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파월 의장은, 지금 뉴스 같은 것들이나 지금 이 투자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의 이 경제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올 그럴 이제 경제 상황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비둘기파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잘 오르고 있는 그런 이제 형국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미국의 이 노동시장에 대한 이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에 대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아직도 계속해 가지고 역대급으로 이제 낮은 수치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이 미국의 노동시장은 아직도 이제 따다다다라는 그런 소리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손쉽게 이렇게 또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업자들 수도 굉장히 낮은 수치로 이렇게 또 유지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 상태로 나온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노동시장이 좀 이제 힘들어진다고 하면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노동시장이 뜨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금리 인하는 계속 좀 미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한 5개월 뒤쯤, 한 4개월, 4개월에서 한 5개월 뒤쯤, 한 9월 달쯤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쯤이면은 이 노동시장이 살짝 이렇게 또 가라앉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트레이드 데피싯 있지 않습니까? 이 무역 적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지난 3월 달 이 무역 적자가 69빌리언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694억 달러 정도의 이 트레이드 데피싯 무역 적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월달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한 1억 달러 정도가 줄어든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미국이 계속해가지고 중국에 대해가지고 뭐 디커플링도 하고, 그리고
달러가 좀 굉장히 또 높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네, 이 미국의 무역 적자는 좀 이제 줄어드는 계속 그런 형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오늘 중으로 아마도 이제 장을 마감을 한 뒤에 네, 이 애플의 네, 이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주식은 오늘 2% 정도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뉴스에 올랐고 있네요. 아마도 네, 이 애플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좀 이제 좋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좀 이제 예상치를 굉장히 많이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애플이 중국에서의 이 아이폰 판매량이 네, 굉장히 좀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주식이 좀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어느 이제 투자 은행에서 네, 이 애플의 네, 주식이 좀 이제 굉장히 싸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네, 투자 등급을 이렇게 또 올려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애플이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예상치보다는 좀 더 좋은 그런 이제 실적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 2%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네, 이 4월달 고용 지표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3월달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였고 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4월달 네,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는데. 고용 지표는 아마도 예상치보다는 네, 좀 더 네, 쿨링다운이 된 네, 뜨겁지 않은 그런 네, 지표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발 그렇게 나와야지만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를 네, 내리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과연 오늘 네, 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 좀 이제 잘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보고 이제 내일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애플에 대한 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이폰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이 알람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뭐 학교를 가거나 그리고 이 직장을 갈 때 알람을 이렇게 또 켜놓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폰이 알람이 먹통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늦었다, 뭐 직장에 늦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런 알람 같은 것들은 이렇게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알람을 맞춰둬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아이폰만 믿다가 이렇게 네, 낭패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애플에서는 아이폰에 알람이 왜 안 켜졌는지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하면서 아마도 조만간 패치를 내놓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네, 퀄컴 있지 않습니까? 네, 퀄컴에서 네,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네, 지금 이 퀄컴의 주가는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한 9% 정도가 이렇게 또 급등을 하게 되면서 역시 퀄컴 네,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퀄컴 같이 이 모바일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이 네, CPU 같은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인텔이 예전부터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하면은 인텔도 네, 굉장히 잘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인텔은 네, 답답합니다. 네, 변화를 좀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성공에만 이렇게 또 안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인텔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이라도 빨리 네,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네,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인텔은. 그러면서 오늘 이 칼바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고차를 파는 네, 이 앱 칼바나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적이 장난이 아니게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네, 창사 이래 네, 가장 좋은 실적을 이렇게 또 공개를 하게 되면서 오늘 칼바나 주가 37% 폭등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40% 정도 이렇게 또 폭등을 뭐 40%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 하는데 칼바나 미쳤네요. 네, 칼바나 한때 막 5달러까지 내려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막 끝났을 때 칼바나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5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네, 칼바나 미쳤습니다. 칼바나 계속 이렇게 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까지 실제로 이렇게 또 좋게 나오다 보니까 칼바나 주식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120달러라고 한다고 합니다. 120달러. 야, 칼바나 주가 막 5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살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샀어야 했네요. 샀어야 했어. 그러면서 네, 이 테슬라에 대한 네,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네, 슈퍼차저 팀
500여 명가량을 다 해고를 이렇게 또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거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이렇게 또 이 X에다가 남겼다고 하는데, 슈퍼찰저 팀 해고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슈퍼찰저 더 늘리는 것에 대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또 슬로우다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슈퍼차저를 설치를 한 것을 더 활용을 100% 더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 가지고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슈퍼차저가 더 많이 이렇게 또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힌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슈퍼차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전기차를 더욱더 많이 이렇게 또 팔기 위해서는 이런 충전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충전소 늘리는 것을 좀 늦추겠다? 요것은 좀, 이 전기차 팔리는 데 있어가지고 찬물을 지금 끼얹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에서는 슈퍼차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슈퍼차저 설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을 거의 못 본다고 합니다. 거의 못 보는데, 왜냐하면 이 테슬라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슈퍼차저는 이 전기차를 팔기 위한 그런 이제 수단일 뿐이지 슈퍼차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는 이제 벌지 않을 거다 라는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슈퍼차저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뿌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슈퍼차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마도 이제 앞으로 돈을 벌 생각을 이렇게 또 하려고 슈퍼차저 팀을 다 자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또 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펠로톤 있지 않습니까? 펠로톤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또 들려오고 있는데, 펠로톤 CEO가 사임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펠로톤 CEO가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 펠로톤 직원들 15% 정도를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회사 측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펠로톤을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어마무시하게 급성장을 한 그런 이제 기업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런 운동 기구들을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또 설치를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펠로톤이라는 이 기업이 어마무시하게 이 운동 기구들을 이렇게 또 팔게 되면서 급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집안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운동을 집에서 하지 않고 헬스클럽을 이렇게 또 끊어서 이렇게 또 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 펠로톤은 좀 위기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CEO까지 이렇게 또 스텝 다운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까지 이렇게 또 15% 정도나 이렇게 또 자른다고 하니까 오늘 펠로톤 주가 11% 한 거의 12% 정도 이제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펠로톤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보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말레이시아에다가 AI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그런 투자를 2.2 빌리언 달러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22억 달러나 이렇게 또 투자를 한다고 하고,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AI에다가 진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신생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미국 내에서 전기가 이 전력난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AI가 계속 이렇게 또 발달을 하면 할수록 전기가 더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전기차 같은 것들이 계속해가지고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전력난이 계속 문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새로운 신생 에너지 기업에다가 10빌리언 달러, 엄청나죠? 100억 달러를 이렇게 또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때는 애플한테 이렇게 또 밀려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가 이제 저무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야,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아직까지도 이제 회사에 깊게 이렇게 또 관여를 하게 되면서 청사진을 계속 이렇게 또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디 어디에다가 이렇게 또 투자를 할지 이 빌 게이츠가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뭐 클라우딩, 그리고 뭐 신생 에너지 기업 이런 데다가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OECD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 정도로 이렇게 또 상향 조정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세계 경제는 올해는 이제 회복기에 들어가는 거지 성장세가 아니라
회복기에 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네, 이 세계 경제가 네, 회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네, 그 회복 기간을 이렇게 또 거치고 있다고 하니까 잘만 이게 네, 거친다고 하면은 침체기 없이 네, 잘 나중에는 네, 성장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This is a m o r